자, 이제는 공용부담법입니다.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이 있는 거죠. 인적 공용부담에서는 부담금을 먼저 봅니다. 부담금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죠.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 있는 자에게 걷는 겁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도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죠. 자, 광의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또는 불특정 관계인들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금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개념만 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뭐 쓸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부과 목적 대상자 내용 등에서 조세 등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또는 특정 분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법률상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부분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138조에도 관련된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근거가 있다. 지방자치법 특히 138조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있다. 자, 행정 쟁송 절차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요. 수신료 관련해서 헌재 헌바 사건 하나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TV 수신료 있죠. 각종 문화방송 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관련된 헌재 결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 불복 절차.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상금 증감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쟁점이니까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공용부담보다는 물적 공용부담이 뭐 시험에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특히 인적 공용부담 같은 경우는 헌법 쟁점하고도 연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밑줄도 좀 보시고요. 밑줄도 처리하시고. 공용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절차죠. 안 거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심판법은 일반법이니까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행정 목적으로 해서 특정 불특정 관계인에게 묻는 것은 조세하고의 구별점 같은 것도 알아두셔야겠고, 그리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법 138조가 수익자 부담금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는 점, 쟁송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의 신청은 특별 규정이라는 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부담금, 공익사업 충당, 특별한 관계, 금전급부, 광의 부담금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금전급부 의무다. 조세 등과는 이렇게 구별된다. 내용이나 대상자, 목적에서. 법률의 근거가 당연히 필요하고 개별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수익자 부담금에 관해서만 지방자치법 138조에 일반적 근거가 있다.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공영방송 재원과 관련된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부담금에 관해서 헌재 사건도 한번 눈여겨본다. 물적 공용은 공용수용과 절차,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다.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용수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죠. 공통법 85조에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있네요. 이건 조문입니다. 34조에 따른 재결을 불복할 때,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의 신청 거쳤으면 이의 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34조에 따른 재결은 뭐예요? 이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닌 수용재결입니다. 즉, 원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60일.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임의 절차라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원처분인 수용재결 자체를 직접 60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아닌 겁니다. 즉, 원처분 수용 34조의 수용재결을 받는 날부터 60일 내 곧바로 소송제기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원처분 자체가 소외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재결주의도 아닌 것이죠. 재결주의도 아니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취소동의, 취소 등 무효확인도 포함됩니다. 보상금에 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당사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보자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재결에 대한 불복이 수용 자체일 때는 취소 소송 등이 좋겠고, 자, 이의재력이 불복할 때는 원천문주의 원칙상 수용 재결 자체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의재결의 고연 위법이 있을 때만 이의재결이 취소 소송 대상이 된다. 부상에 관해서만 이의가 있을 때는 부상금 증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근거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다. 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도입됐다. 이건 취지죠. 성질은 최근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해서 재결해서, 이거 앞에서 지금 다한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 성질 실질을 갖고 있고, 부상금에 대한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고, 그 전제로서 원처분은 수용재결 효력을 다투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밑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밑줄이 없으니까. 자, 재결의 불복을 해서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취소송. 그리고 이의재결을 불복할 때 원천문제 원칙상 수용재결을 원칙적으로 대상. 재결의 고연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송. 부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근거는 85조 2항. 취지는 분쟁 이례적 해결. 성질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왜? 부상금의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고, 전제로서 원천문의 수용재결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래서 부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문 알아둡니다. 34조의 수용재결의 성격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항고소송. 부상금을 다툴 때는 징감청구소송. 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성질이다.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 보통 다섯 단어 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은 85조 1항을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나머지는 현관펜 작업 들어갑니다. 내용 떠올리면서. 내용을 한번 스킬을 해보세요. 스킵하듯이. 근거 85조 2항, 분쟁 이례적 해결, 부상금 법률관계, 전제로서 수용재결, 따라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사면자가 수용재결, 하자승계 안 된다. 공식은 사업자 들어가면 다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공익사업, 사업인정, 형성적 행정행위죠. 공익사업을 할수 있는 특별한 허가입니다. 특허로 봐야 되겠죠. 사업인정 하자를 이유로 후행 수용재결을 다툴 수 있겠느냐? 결론 안 된다.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만 기억하면 됩니다. 통솔 판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뭐예요? 협의를 먼저 거치라는 거죠. 수용권을 창설하니까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니까 재량이겠죠. 자, 고시를 돌아가면 취소사유다.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효로 가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판례가 도시 사업계획 허가와 관련해서 고시 누락을 취소사유로 본, 이제 절차상 하자로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재개는 할수 없다. 이것도 선택형 질문용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재개는 뭐예요? 토지수용위원회 가는 거니까 수용재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행간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권을 설정하니까 형성적 행정행위다, 재량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현관펜 작업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대비용으로 제가 이렇게 밑줄은 처리하고 있지만, 선택형은 나중에 핵지청으로 웬만하면 별도 대비를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면적의 법적 성질은 뭐냐? 하자승계. 사면적은 형성행위로서 재량. 왜요? 수용권 설정이니까. 하자승계 분쟁 구할 수 없다. 끝났네요. 환매권. 환매권은 별표 두 개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시험에 안 나와서 별표 하나였는데요. 사실 마지막 시험에서 거의 준사례 단문 비슷하게 환매권과 공익사업 변환, 토지분석법 91조를 한번 물어봤어요. 법정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씩 건드렸죠. 환매는 민사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사건으로 보는 걸로 평석되는 거죠. 판례 사건 정도만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현관펜. 사실 이건요, 조문 위주로 봐야 돼요. 조문에 없는 판례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굳이 조문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환매권은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이냐, 재산권이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좀 있죠. 자, 헌재하고 좀 견해가 다르죠. 헌법상 재산권 보전 규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대판의 견해. 그렇지만 또 재산권 내용에 포함된다는 그런 헌재의 견해도 있죠. 뭐 우리 시험하고 특별히 사용은 없습니다. 변환 제도는요, 91조 6항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변환 요건은 여기 다 있어요. 소용 주체도 있고요. 다만 공익사업 또 전환되는 공익사업이 모두가 아니라 4조 1호에서 5호까지, 즉 공익관련성이 큰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죠. 없는 거는 체크합니다. 사업자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건 판례 견해죠. 판례는 공익성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시행자 동일성 요건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매권이 형성권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형성권은 왜 중요해요? 법의 요건을 갖춰서 행사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논란이 되는 거, 법적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여기서만 논란이 있는 겁니다. 변환의 효과는요, 공익사업이 변환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변환 이후로 다시 기산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공용한지입니다.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 형질을 변경하고 강제적으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죠. 개념만 좀 알아두면 좋겠다. 공용한지. 공용한지란 말이 뭐예요?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환한다. 뭐를 지, 토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환지 절차? 환지 계획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행정 계획의 처분성에서 환지 계획은 아니다? 환지 예정지는 맞다? 거기서 나왔죠. 그런 차원에서만 알아둡니다.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환지 예정지 계획은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험에서 우리가 뭐, 볼 정도로 뭐 깊이 있게 볼건 아닙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선택형 대비용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환지 계획에 따르지 않은 환지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면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환지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권의 변동이 이루어져서 사용수권의 변동이 있고 소유권까지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언제 변동돼요?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용수익권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일단 공고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지정처분 효력의 소멸, 법률사유가 없다. 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사용수익권을 변동시키니까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네요.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공고돼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이제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선택형 질문으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면 되겠네요. 최근에 워낙 실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관련 판례도 사실 굉장히 많죠. 전무 일부에 대한 공사완료, 환지 계획을 정하는 거, 환지 교부 등의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되면서 이제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예요. 자, 종국적으로 환지되는 토지 등을 귀속시키는 겁니다. 형성적 행정행위겠죠. 왜? 권리관계를 확정하니까. 환지 처분 절차, 환지 효과, 환지 처분에 대한 불복. 자,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주제가 좀 디테일하네요. 대상인 처분이다. 다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소익 부정된다는 거 앞에서 봤죠. 그리고 환지 계획에 따르지 않은 환지 처분은 무효다. 이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사례보다는 선택된 대비용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례용으로 나오려면 학살 다툼이 있다든가 아니면 판례가 이제 좀 집적돼서 그 부분에 관한 판례 평성이 많다든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공용한 건 건축물 도시관의 효용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 실시하기 위한 이런 강제적인 교합권 앞에서 봤던 것들은 이게 이제 공용한권이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인 건 앞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조합 설립인은 설권적 처분이라고 했죠. 왜? 공공조합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이때 설권적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나오면 조합 설립 기업은 결의는 처분의 사전 절차에 불과해서 흡수돼 버리는 거죠.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해진다. 따라서 조합 설립 결의를 별도로 다툴 이익은 없다는 거죠. 직접 항고 소송으로 설립 인가 처분 자체를 다퉈야지 사전 절차에 불과한 설립 결의를 다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조합은 공법인입니다.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죠. 자, 설권적 처분 가장 중요한 단어네요. 직접 항고 소송으로 다툰다. 설립결의는 공당서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어요? 설립인가에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조합하고 구별하라고 했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죠. 우리 공법에서의 조합은 공공조합입니다. 오히려요, 민법에서는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 조합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조합은 그 자체가 공법상 사단입니다. 조합과 조합은 임원과의 관계. 이거는 선택형 지문에 나오는 거네요. 조합과 조합원은 이 조합원의 인적 결합 자체가 공법이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법 관계니까 행정소송, 즉 당사자 소송으로 조합원 자격 자체를 다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장이나 조합 인원과의 선임 해임은요, 조합원이 지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고용관계를 본 것이죠.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조합 인원이 선임 해임되면요, 조합원 지위는 유지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합원의 지위까지 상실되는 경우가 예외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의 지위와는 무관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건 선택형 질문에서 제가 많이 하는 거네요. 조합과 조합원, 공당사, 조합과 조합장 또는 임원, 민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 구분하라는 거죠. 조합원은 쭉 당사자, 조합장 등은 쭉 민사. 조합장과 조합 인원은 같이 따라다녀요. 이런 경우 막다 동그라미 치고 이러지 마세요. 항상 따라다니는 묶음이 있어요. 조합 설립 변경 처분 취소 무효 효력. 선행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쟁송에서 취소 등으로 무효로 확정됐을 때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후행 조합 설립 인가 변경 처분이 선행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선택의 지문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함해서 새로운 설립 변경 인가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경미한 변경이 아닐 때 얘기하겠죠. 그럴 때는 쉽게 말하면 대체가 됐다 이거예요. 대체가 됐기 때문에 후행 변경 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이건 선택형 지문형이었습니다. 시행인가가 뭔지 정도 알면 돼요.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아 놓는 겁니다. 법적 성질은 강화상 인가냐, 강화상 특허냐, 판례가 중요하죠.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을 강화상 인가로 봤어요. 왜냐하면 효력을 완성시켜 준다는 표현을 썼어요.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이게 핵심입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마치 설립 인가를 받은 것하고 유사하니까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인정해 준 거죠. 판례가 둘이 있으니까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합살림인가를 받은 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았을 때는 강화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시행 계획인가 전후의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항고소송으로 구속격 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 거죠. 총의 결의만을 다투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의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고시 전후에서 전일 때는 항고소송, 후일 때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으로는 구속적 행정계획인 사업시행계획 자체, 당사자 소송으로는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입니다. 나머지는 현관팬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위의 내용과 똑같아요. 분양 처분 또및 청산에 관한 계획인데, 여기서 분양 처분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환지 처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이 정도 보고 나서 잠깐 끊고 경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